그두 후보 모두 안전한 서울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아주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에 2011년에 1,800억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올해 5,200억 원으로 늘었고요. 2017년부터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는 점점 낡아가는데 돈 여기 그 시설 개보수에 쓸 돈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먼저 박원순 후보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교육 자치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관한 뭐 예산이든 조직이든 인력이든 모든 것은 사실 이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고 또 그 교육부가 그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죠. 다만 우리 교육의 문제는 사실 뭐 누구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경우는 말하자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건 굉장히 임의적인 것이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교사 그 건물이 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또 너무나 책상이 낡았다든지 화장실의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집에서 쓰다가 이 경우는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도 저는 서울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하고 도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이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의 안전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말씀은 또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 안전 예산은요 6.9%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안전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그 전동차의 교체 주기가 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2010년과 2011년에 특별히 많았던 것은 그때 노후 전동차의 교체 주기가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나머지 노후 시설 개선 비용 오히려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잘 모르시면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정몽준 후보께 그 앞서 드린 질문 다시 드리면은요. 지금 박원순 후보께서는 무상급식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를 하시겠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후보께서 서울시장이 되시면 이 문제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존의 그 무상급식 정책을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 뭐 밥도 좀 퍼주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학생들 밥 먹는 거는 저는 좋은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바꾸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질문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건데 같이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어느 의원께서 반값 등록금 하자 했어요. 뭐 취지는 좋죠. 대학생들 너무 고생한다. 근데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하는데 우리 박 시장님 시장 되시더니 서울시립대학 반값 등록금 이렇게 선언하셨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근데 서울시립대학은 벌써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벌써 절반이었습니다. 그 절반을 정 후보님 곧 5분 후에 지금 수도권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가 중앙정부로부터 1년에 한 2조 원 재정지원 받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박 후보님 표현대로 좀 신중하게 나라 전체의 사정을 봐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런 돈은 쓰시고 다른 거는 못 쓴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좀 분위기가 핫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